슈퍼 매치 박영훈 구단과 강동윤 구단의 엘집의 결승 3번기 1국입니다. 네, 두 선수가 초중반까지는 좀 잔잔한 흐름을 많이 보여주었다면 자신들이 장기로 하는 이 승부처에서의 예리함 계속해서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바둑 보니까 상대 전적이 8대 8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이렇게 두 선수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영훈 구단이 하변 호구로 젖히자 강동윤 구단 꼬부려서 도와갔고요. 그냥 막으면 되는 건가요? 지금 좀더 봐야 될 부분이 이쪽을 이제 백이 젖힐 수 있다면, 그러니까 흑의 연결을 방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무조건 백의 승리입니다. 지금 백이 이쪽 중앙 쪽에 접전해서 이곳을 두어서 두집 득을 봤고요. 여기를 둘때 단수 쳐서 이수도 악수 교환으로 만들었습니다. 원래도 약간 앞선다고 느껴졌던 형세에서 이렇게까지 하고 합연 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바둑은 백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을 넘어갈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네. 강정희 선수가 여기까지 젖힐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중앙 정리를 하다 말았거든요. 네. 이제 여기를 젖히면 박영훈 선수의 입장에서는 이곳을 따내서 교환을 시키는 순간 이한 집이 그대로 옥집이 되니까 아까와는 사활이 좀 다른데요. 네. 그래도 그냥 잡히진 않습니다. 이렇게 공격 들어가는 것이 흑의 최강의 공격이고, 이곳은 선수 교환이 되고요. 백이 이쪽을 두면 흑이 찝어서 잡으러 와야죠. 네. 그때 여기를 찔러서 끊는다면, 네, 이것은 이거는 대마 전체가 패가 될것 같은데, 패싸움인가요? 네, 그런데 그 패는 흑이 좀 하기 곤란해 보입니다. 지금 흑이 패를 할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이수밖에 없네요. 다른 곳을 두는 것은 네. 이쪽을 치받았을 때 단수를 쳐야죠. 그냥 여기 단수만 선수되면 백이 사니까요. 그래서 그 자리를 두어 가야 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흑의 백대마 추궁에 있어서 최강의 수법은 이수인데 이렇게까지 둬서 잡으러 가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건 졌을 때 피해도 크고 자책감도 좀 있고 그 과정에서 손해가 컸고요. 강동윤 구단이 지금 이쪽을 치받은 것이 상대가 따냈을 때 호구 쳤을 때 여길 네. 찝고 끊는 수를 없애겠다는 뜻으로 보이네요. 흑이 만약 합연을 넘어갈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의 승부인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백이 만약 이 젖히는 수가 불가능하다면 잇고 넘고 뭐이 정도 선에서 국면이 끝내기 수순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사석은 백이 두 개를 더 따내고 있고요. 두 집에 셋, 넷, 열, 스물, 서른, 마흔 다섯, 쉰, 쉰일곱, 예순일곱, 예순여덟, 일흔, 일흔셋. 73집의 백선이기 때문에 아무튼 일단 지금까지는 73집입니다. 네. 흑은 사석은 이미 뺐고요. 6, 12, 20, 27, 28, 29, 30, 40, 46, 48, 50, 54, 60, 69, 70, 80, 81집. 집이 꽤 많이 났네요. 그리고 더 없는 건가요? 네, 81집이 조금 강한데, 네. 82집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럼 아홉 집의 백선이라면 어떤 건가요? 이것도 미세해 보입니다. 네. 일단 당장은 반면 9집 차이입니다만, 백이 가장 큰 자리, 이쪽 부근을 먼저 갈수 있기 때문에 이쪽이 집으로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이쪽을 백이 먼저 가면, 사실 흑의 사활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젖히고, 단수 치고 이쪽을 붙이면 못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괴롭히면서 끝내기 수순을 진행한다면 바둑은 미세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강동윤 선수가 박영훈 선수의 이 막는 수에 대해서 이 건너가는 것을 허용을 한다면 바둑은 미세하고요. 이쪽을 버텨서 차단할 수 있다면 집으로 바둑은 끝입니다. 네. 자, 일단은 막았습니다. 네, 이때가 문제입니다. 자, 끝내기 승부로 가나요? 아니면 여기서 끝을 보러 가나요? 아, 이쪽을 젖힌다면 흑도 먼저 이런 곳을 하겠네요. 언뜻 보면 뭐 굉장히 동떨어진 곳을 물어보는 듯 보이지만 네. 이 교환이 되어 있다면 그래도 패를 하는 과정에서 좀더 좋은 패는 나옵니다. 젖혔어요. 갔어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중앙에 어떤 차이인 거죠? 네, 이쪽은 흑이 미리 교환을 시켜야 되는데 네. 지금 이렇게 교환을 시키는 것이 득일지 아니면 이렇게 교환을 시키는 것이 득일지 조금 애매합니다만 이것이 약간 네. 득이라고 본다면 딴에서 시키네요. 그럼 실전을 따라가 보면 이렇게 교환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백선이죠. 백은 여기를 둬요. 그럼 잡으러 와야 되고 예. 이쪽을 나와 끊었을 때 아까는 흑이 이렇게 패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딴에서 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 교환이 없을 때에는 백이 여기를 두면 흑이 반드시 여기를 단수를 쳤어야 되죠. 두 점이 네. 잡히니까요. 그런데 이 교환이 있다면 여기를 이어서 그냥 전체가 잡히게 됩니다. 아, 또그 차이가 있네요. 지금 여기를 젖히고 따내니까 여기를 찔렀죠. 수순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데요. 이수 묘수네요. 그 수가요? 지금 막으면 이걸 먼저 끊겠다는 겁니다. 이 교환이 되어 있다면 백은 잡히질 않습니다. 이쪽에서 약간의 띄우는 피해는 게 있지만 이렇게 됐을 때요. 네. 아까는 끊을 때 흑이 따냈잖아요. 그런데 미리 교환이 되어 있다면 여기서 끊는 순간 흑이 어디를 두든 여기가 백이 선수이고 살아 있습니다. 네. 정말 수익기가 엄청나네요. 그럼 박영훈 구단도 우화를 따내기 전에 상변을 먼저 물어봤어야 되는 거군요. 아, 이쪽은 상관이 없죠. 이제는 상관이 없어요. 흑이 끊기 전에 먼저 백이 나와 끊기 때문에 반발할 타이밍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젖히는 수로 패도 아닌 그냥 차단을 할 수가 있었던 거네요. 그렇네요. 물론 뭐 정확한 계산이야 다시 해봐야 되긴 합니다만 네. 여기를 틀어 막을 수 있다면 백의 승리가 유력해 보입니다. 흑이 그 과정에서 얻은 것은 이쪽만 보면 피해는 꽤 입었죠. 백이 연결을 하면 흑은 그냥 이렇게 살려줘야 합니다. 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백이 이쪽을 받는 정도의 진행인데, 흑집이 세 집, 네 집. 흑이 한네집 정도 늘어났고요. 흑집이 깨진 것이 열 집. 여섯 집 차이에 이곳을 빼면 한 다섯 집 정도. 백이 다섯 집 이득을 보고 선후수가 바뀌었습니다. 네. 느낌상은 강동윤 구단의 이 선택이 그래도 정확해 보이네요. 네, 날카롭게 득을 봤습니다. 네. 점심시간도 없이 대국 시작한 지 6시간이 흘렀는데요.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강동윤 구단 수익이 완벽합니다.
이렇게 체력 소모가 큰 대회를 위해 강동윤 구단이 오늘 준비한 건 손지압기와 초콜릿 한 통이거든요. 네. 하나도 아닌 한 통입니다. 강동윤 구단도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뭐 먹을 것에 신경 쓰는 타입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박영훈 구단이 좀더 무던하게 뭐 초콜릿이라든가 간단한 요깃거리를 할수 있는 성격으로 보이는데 오늘 바둑은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진행이 된다면 뭐두 선수 이제는 뭐 배고픔이고 뭐가 아예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렸을 것 같아요. 중반 이후에 서로의 이 패부를 찌르는 한수한 네. 수가 정말 해설한 저를 온몸에 전율을 일으킵니다. 이 바둑이 끝나고 난 이후엔 쓰러질 각오를 하고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역시 지금은 이렇게밖에. 박영훈 구단도 이렇게 타협을 해야 되고요. 하변을 돌파하면 백의 승리가 확실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과정에서 그래도 흑이 어느 정도의 이득은 봤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라서 이제 백이 연결한 수순을 보면 다시 한번 형세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그래도 이 정도라면 백이 좀 확실히 득을 보긴 봤어요. 강동윤 구단이 하변 쪽 단수까지는 하질 못했습니다. 이제 상대에게 버팀을 당할 수 있다고 본 거죠. 선수를 잡은 박영훈 구단은 얼른 좌측하죠. 이제는 박영훈 구단이 이쪽에 조여 붙이고 나서 이쪽을 한칸 뛰는 수가 가장 커 보입니다. 네, 대략 이렇게 보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사석은 강동희 선수가 한 개를 더 따내고 있어요. 네. 국면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졌는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100이 넘어가면 이쪽이 5집이 늘어나고 흙이 두면 반대로 이제 한 집도 나지 않습니다. 이 5군데 돌이에요. 네. 그럼 이제 원래는 계산대로 하면 이제 2집 반을 세줘야 되는데 대략 2집 정도 일단 치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백집은 72가 나는 것 같습니다. 흑은 아까보다 한 집이 줄기는 했는데요. 네, 지금 흑집은 여기까지 77 정도 제 계산으로 그렇네요.
72대 77에서 그곳이 통한다면 네. 약간 덤이 부담스러워 보입니다. 원래는 다섯 집 차이의 흑이 선수였던 바둑이었는데, 네. 지금 또 반발을 했어요. 박영구단이 지금 이쪽을 뒤로 물러서면 치받는 것까지 선수를 당하죠. 진다고 보고 지금 버틴 겁니다. 여기를 올라서서 강동구단은 여기를 끊는 것과 이으면 이쪽을 가서 연결이 가능하고 이렇게 이으면 가장 버티는 건가요? 단수쳐서 패가 됩니다. 이 네. 패는 흑이 견디기 어렵죠. 있는 것은 한수 부족이고 끊는 것은 패하다가 뭐 이쪽에 패감도 있고 해서 네. 네, 이건 박영구단 괴롭습니다. 전체가 또다 걸려 네. 있으니까요. 방금 전에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을 때 늘고 100이 막는 정도로 계산했고요. 이쪽은 이렇게 쳐서 백돌은 이곳에 없고 따내는 것이 선수라고 봤습니다. 네. 그럼 뒤로 받는 것과는 두집 차이가 있었죠. 이렇게 셌을 때 반면 정확히는 한 반면 네집반 정도에서 흑선으로 보이는데 이 개가였다고 하더라도 강도현 구단이 조금 우세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날 일자 붙이는 수까지 해서 한발더 들어가는 진행이 됐거든요. 흑도 패싸움은 어렵다고 보고 이었는데 중앙집이 다 사라졌네요. 네, 중앙 쪽, 하중앙 쪽은 사라졌습니다. 네, 여기서도 응수를 잘해야죠. 어차피 한수 빠르다고 보고 그냥 가만히 이쪽을 젖히면 상대의 반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럼 반대쪽으로 젖히는 건 가능할까요? 네, 이쪽은 가능하죠. 그런데 뭐 끝까지 용서가 없네요. 네, 아예 그냥 승부를 여기서 결정 짓겠다는 겁니다. 그 수가 통한다면 이 바둑의 결정 타임입니다. 강도현 구단의 생각은 지금 이쪽으로 흑이 두는 바꿔치기는 백의 득이라고 보는 거죠. 계산을 네. 해보면 백집이 10집이 없어지고 흑이 12집 정도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22집의 득을 흑이 받는데 이쪽은 다 잡힌다면 사성만 10개니까요. 그것만 해도 20집입니다. 근데 끊었을 때 호구 치면 아, 이쪽을요? 네. 그쪽도 있긴 있네요. 제가 그쪽은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끊으면 지금 수가 되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수읽기를 해보겠습니다. 흑이 이쪽을 찌르면 이으면 이렇게 둬서 이것은 이야기 다른데요. 강동현 구단 실수일 수도 있는 건가요? 좀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 수가 통한다면 결정타인데 단순하게 4점을 잡는 정도로 바꿔치기가 된다면 그건 이야기가 다르죠. 뭐 그건 귀가 훨씬 더 네. 크겠죠. 또 받아야 이겼습니까? 되는 건가요? 제가 놓친 수가 뭐일지 궁금하네요.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방금 전에 그 바꿔치기라면 여기를 찔러서 이쪽은 확실히 한수 빠릅니다. 네. 이제 여기를 끊고 호구치게 되는데 이쪽을 끊어가면 끊어서 다음에 이쪽을 끊어갈 수가 없죠. 뒤에서 조여 붙여도 흙이 한수 빠릅니다. 네. 그리고 이쪽 부근도 사활은 걸리진 않아요. 100이 다 하고 나서 끼워도 살아 있습니다. 네. 이것은 100이 불가능한 진행이었고요. 방금 전에 찔렀을 때 끊고 호구친다면 이제 여기를 잇고 이을 때 아래쪽에서 어떤 수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뒤가 없죠. 바로 자충이 걸려 네. 있으니까요. 제가 착각한 것이 아니라면 강도현 구단도 지금 착각을 했고 박영 구단도 기회를 놓친 것 같습니다. 네, 초읽기이기 때문에 나오는 해프닝일까요? 정말 두 선수가 모두 실수를 한 걸까요? 두 선수 실수가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초읽기 상황에서 두 선수가 실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이제 바둑 팬들이 보시기에는 세계 최고수 수준의 이두 선수가 두는데 어떻게 저런 간단한 것을 못 볼까 싶을 수도 있는데요. 네. 이제 대국자 입장에서 변명을 하자면 보통 이제 저런 곳이 문제라고 하면은 당연히 강동윤 선수나 박용원 선수 모두 뭐 5초도 안 걸릴 겁니다. 사활이 아니라 지금 대국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형세 판단을 해보고 있고 또그 전에 이미 이쪽을 두는 변화에 대해서 두 선수가 그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수순이 그렇게 중요한 수순으로 인식을 못하고 그냥 지나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은 네. 한 차례 파란이 일어날 뻔했는데 결국 원점이 됐죠? 네, 다시 잠잠해지고요. 네, 지금 백의 둔수로 인해 이쪽 끊는 수는 사라졌습니다. 네, 엄청나게 복잡한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타협이 되었고, 다시 한번 보죠. 지금 이쪽을 잇고 이으면, 이제는 백이 이 부분을 지켜야 됩니다. 받지 않으면 찝는 것이 선수가 돼서 끊고 뭐 이쪽 부분을 당장 끊어도 수가 납니다. 네. 그래서 이쪽을 지킨다고 보면 여기는 선수 교환이 되고요. 이 정도 선에서 국면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략 이 정도의 끝내기 수순으로 보이네요. 정리가 다 됐네요. 네. 방금 전 백이 따냈기 때문에 이곳은 흙이 따내져 있는 형태입니다. 이 상태로 사석을 보면 이제 백이 하나 더 따낸 상태에서 계산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백집은 한68 정도 나고요. 네. 흑집이 한73 정도 납니다. 68대 73, 반면 5집에서 흑선인데 이것은 100이 반집은 남길 것으로 보이네요. 네. 그런데 강동희 선수가 잊지 않고 따냈어요. 다시 한번 또 다른 형태가 나올지. 중앙에 집을 많이 깬것 같은데, 그래도 미세하군요. 이쪽 부근을 지금 집을 깬 것이 한 5집은 되는데 끝내기의 선호수가 달라지니까요. 네. 자, 일곡 이제 거의 끝이 보입니다. 잠시 후 마지막 수순 계속 지켜보시죠. 강동윤 구단과 박용훈 구단의 LG배 결승전. 네. 바둑은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어떻게 보면 박용훈 구단에게서 이 바둑 통틀어 유일한 찬스가 방금 전에 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초읽기 상황에서 또 미처 그 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그냥 착각한 채 지나쳤습니다. 두 선수 모두에게 착각이 있었던 형태이고 결국은 강동윤 선수의 승리로 마무리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진행된 수순이 어떻게 됐던 거죠? 아까 제가 계산을 했을 때에는 흑의 단수에 대해서 이제 백이 이쪽은 따내져 있지 않고요. 흑돌도 이곳에 없고 이곳에 백돌도 없습니다. 네. 지금 이 상태에서 이수와 이수가 없어요. 그 상태에서 백이 있고 흑이 있고 백이 받고 이제 흑이 젖혀 있고 상변 두는 정도로 계산을 해봤을 때 강동현 구단이 한 반집 정도 우세해 보였는데 강동현 구단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따내면서 지금 더 득을 본 상황입니다. 따내니까 이제 흑 전체가 걸림패가 됐고 흑이 여기를 드니까 하나 단수 치고 나서 이었거든요. 이 능수 자체에는 패감입니다만 이제 여기가 항상 흑이 선수니까 이쪽을 받아야 해서 패감입니다만 그 과정에서 백이 여기를 하나 단수 친 것이 중요합니다. 단수로 득이 되는 건가요? 아까 이제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변화와 비교를 해보면 지금은 네. 흑이 이렇게 연결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는 백이 여기를 두면서 흑이 먼저 선수를 쥐고 끝내기 수순을 진행시켰잖아요. 지금은 백이 여기를 받을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만큼 끝내기 수순에 여유가 생겼고 이걸로 네. 백승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다른 곳을 두어 갈 수가 있는 거군요. 네. 그렇다면 아까 한 5집 정도라고 얘기했던 상변을 100이 가게 되는 건가요? 사실 상변이랑 이쪽은 거의 비슷하긴 한데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본다면 흑이 밀고 들어갔을 때 여기까지 백이 한 집이 나고 백이 막으면 한 집, 두 집, 세 집, 네 집, 다섯 집. 그럼 네 집에 흑집. 오히려 이쪽이 더클 수도 있겠네요. 네, 백은 이곳보다 이곳이 더 크네요. 아무튼 지금은 아까 저희가 살펴봤던 끝내기 수순과는 조금 차이가 생겼고, 백이 득을 보는 쪽으로 차이가 생겼기 때문에, 바둑은 강동현 구단의 승리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네. 바둑이 끝나고 난 이후에 아까 두 선수가 실수했던 부분 있잖아요. 네. 그 부분 얘기 전에 들으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깜짝 놀라겠죠. 어쩌면 강동희 선수는 알아챘을 수도 있고요.
아, 두고 난 이후에요? 네, 두고 난 이후에 상대가 다음 착수를 하기 전까지 착각을 알아챘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럴 때 포커 페이스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참 오늘 멋진 수 많이 보여줬는데 한 수로 인해서 바둑을 그르칠 뻔했습니다. 네, 지금은 미세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은 뭐 흙이 남겨봤자 반면 세집 정도 남길까요? 차이가 많이 벌어졌네요. 네. 벌어졌네요. 그래도 그럴 것이 처음에 이제 흙이 이곳 끝내기를 했을 때부터 생각을 해보면요. 이곳은 똑같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그럼 백이 그냥 이쪽을 막지 않고 이쪽을 파고들어서 흙이 그 과정에서 얻은 것은 여기 단수 돌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집이 이렇게 파괴가 되었으니까요. 지금 차이가 이만큼 벌어질 만하죠. 두 선수 모두 끝내기 순간에 서로 최선을 다해서 끝내기를 했다면 저는 이제 미세한데 한 반집 정도는 백이 앞서는 형세로 보여졌고요. 네. 그 과정에서 강동희 선수의 이 해프닝과도 같은 실수가 있었지만 박영훈 9단이 장단을 맞춰주면서 네, 유일하게 딱 이렇게 뒀으면 무조건 흙이 이겼다 싶은 그 찬스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오늘 뭐 결승 일국 한 판을 봤는데 여러 대국을 본 느낌이에요. 네. 아, 이 수는 승리 선언과도 같은 수인가요? 받았어야 했던 건가요? 아, 받는 거는 뭐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네. 이곳 찝는 것이 선수가 돼서 수는 나는데요. 네, 이쪽을 끊고 나갈 때 나가면 수는 나는데 집으로도 끝내기인 자리가 있는데 미세하다면 이렇게 버텼겠죠. 뭐 버틴다는 표현도 이상할 정도로 이렇게 뒀겠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완벽하게 지켜둔 건가요? 네. 지금은 뭐 미세하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지키는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네, 판상에서 가장 큰 자리, 백이 넘어갑니다. 박영훈 9단이 이곳을 두지 않고 지금 여기를 찝었죠. 네, 가치는 비슷하네요. 방금 전의 상황에서는 이곳이 다섯 집 자리이고 이곳이 네집 자리입니다. 그래서 백이 둔 것도 맞고 반대로 또 생각해보면 여기 둔 것은 엿끝내기 한 집이니까 총다 합쳐서 여기도 다섯 집, 여기도 다섯 집입니다.
네, 이제는 뭐 서로 큰 끝내기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변에 삼선에 찝는 것이 이제 선수 두 집자리가 되겠고요. 네. 졸기라 하더라도 대국자들은 지금 형세 계산서가 나와 있겠죠. 아, 뭐 지금 이 정도면 뭐 당연히 나와 있겠죠. 지금은 미세하지 않습니다. 중앙에서 한번 양보했기 때문에 한 반면 40 정도일까요? 네, 그리고 이두 선수는 뭐 누구보다도 계산에 능한 선수들이기도 하죠. 이제 장 끝내기만 남은 상황. 여기서 박영훈 구단이 돌을 거둔 것으로 보여지네요. 강동현 구단의 불계승으로 바둑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바둑 정말 치열했던 한 판인 것 같거든요. 네, 두 선수의 바둑 뭐 싸움이 많고 처음부터 끝까지 난전으로 이어졌던 한 판은 아닙니다만 그 순간순간에 두 선수의 이 지략 대결이 뭐 엄청났던 한 판이고요. 특히 중후반 이 끝내기에 접어들면서부터 계속해서 두 선수의 이한 집이라도 더 얻기 위한 싸움이 아주 재밌었던 한 판입니다. 이 바둑 종반전이 하이라이트였던 것 네, 같은데요. 이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우선 그 전의 수순을 잠깐 보시면요. 이 상황에서 이제 여기를 두었을 때 백이 그냥 있는 것은 조금 어렵고 이렇게 봤자니 두집 손해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여기를 먼저 둬서 흑에게 단수를 유도하고 이 수는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이 날짜를 허용하지 않는 당연한 수인데 여기에 단수를 치니까 이 장면에서 이 수가 굉장히 날카롭고 이 수도 뭐몇 가지 승착 중에 하나죠. 여기서 막는다면 들여다봐서 있는다면 네, 이렇게 큰일 수가 나죠. 나니까요. 지금 이 교환이 있기 때문에 들여다보는 수가 선수가 되고 수가 나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박영훈 구단도 뒤로 이었는데 이 교환이 되니까 이제 여기를 잇는 것이 가능해졌고요. 이제 그러고 이쪽을 두니까 저는 여기서 네 일단 이 수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흑이 여기를 두는 것이 한 반집 정도는 득일 것 같아요. 아까 차이가 백이 여깄냐, 여깄냐 차이라고 하셨거든요. 일단 이렇게 두었다면요. 여기를 두고 실전처럼 이렇게 교환은 못합니다. 이 수는 또 이쪽 부근으로 백이 이렇게 받는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수는 약간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이곳을 두고 받을 때 이렇게 찝어가는 것이 실전보다 득으로 보입니다. 그럼 백이 어차피 여기는 받아야 돼요. 그럼 이렇게 받을 때 이때 끝내기 수순을 진행을 시킨다면 실전에 이 수가 되지도 않았죠. 그런데 된다고 쳐도 당하는 것과는 두집 차이인데 이곳에서 한세집 득을 보고 과연 이 교환이 한 집까지 차이가 날까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단수 치는 것이 뭐 가장 미세하게 가는 그런 길이 아니었나 싶고요. 이랬다면 좀알수 없는 승부였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이쪽을 쳤다면 그래도 중반 이후에는 강동현 구단의 느슨한 수가 많이 나오면서 바둑이 꽤 미세해진 것 같은데 이 단수를 놓쳐서 일단 여기를 두었고요. 그러자 이곳을 두었죠. 그때 이곳이 선수라고 네, 봤거든요. 선수라고 봤는데 이 장면에서 뭐 여기까지는 교환이 되고 버틴 것이 강동현 선수 다운 아주 날카로운 한 수였습니다. 끝까지 잡으러 가려면 이쪽을 두어야 되는데 네, 계속 끊어서 잡으러 가기에는 백이 이 있는 것이 선수가 되고 이쪽 나와 끊는 것이 있어서 살 수가 있었고요. 그 후에도 뭐 흑이 이쪽을 통해서 서로 간에 아주 어치열한 공방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백이 먼저 나와 끊는 좋은 수를 두면서 결국은 강동현 구단의 승리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마지막에는 약간의 해프닝이 있긴 했는데요. 이곳에서 박영 구단이 제대로 수순을 짚어갔다면 강동현 구단이 정말 시종일관 만만치 않거나 좋았던 바둑을 놓칠 뻔했는데 이쪽에서 강동현 구단도 같이 박영 구단도 같이 장단을 맞추면서 유일한 찬스를 놓쳤고 그 이후에는 강동현 구단이 승리를 결정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종반전에 강동윤 선수가 멋진 수순 보여주면서 결승 3번기 1국 선제점을 먼저 가져갔습니다. 자, 2국은 하루 쉬고 진행이 되는데요. 흑백이 바뀌게 되는 거죠. 네, 흑백도 바뀌고 그리고 패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하루의 휴식일이 있다는 것이 뭐 다행일 겁니다. 네. 아마 박용훈 선수가 좀 준비를 잘해서 반격을 할 것 같고 강동윤 선수는 2국을 패한다면 아무래도 쫓기게 되는 입장이니만큼 강동윤 선수 역시도 배수의 진을 치고 2국에 임할 텐데 2국도 아주 기다려집니다. 네, 과연 20회 LG배 대회 2국에서 우승자가 가려질까요? 아니면 박용훈 구단의 반격이 나오게 될까요?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정상의 설 이어온 진행의 이소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